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여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고급 맨션 G타워. 필리핀 내에서도 중상류층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무엇보다 아주 철통같은 보안을 자랑합니다. 안에 가보면 총기로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곳곳을 지키고 있고요. 또 입주민에게만 발급되는 그 출입카드 없이는 엘리베이터조차 탈수 없다고 하죠. 출입카드를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안에서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층 외에는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층에 내릴 수가 없는 구조죠. 호텔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삼엄한 고급 거주지에서 의문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피해자는 1604호에 살던 한국인 여성 30대 유 씨였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에서 학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어학원 사업을 할 생각이었죠. 그러던 2012년 6월 28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돌연 숨진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그러니까 목이 졸렸다라고 볼수 있는데, 유 씨가 어쩌다 이 필리핀 타지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걸까요? 일단 이 시신과 현장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타살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발견됐을 당시 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딱 시신이 처음 보이는 그 바닥에 눕혀져 있었어요. 편한 원피스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목에는 누군가의 손톱 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팔이 이렇게 어깨 위로 들려 있었어요. 심지어 유 씨는 사망 당시 두 눈을 또렷하게 뜨고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지도 못한 채 그렇게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이죠. 또 결정적으로요, 이 시신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이게 자살이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자, 유 씨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그녀의 사업 파트너였던 한 필리핀 남성입니다. 유 씨가 전날 예정되어 있던 그 업무 미팅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집을 방문한 건데요. 물론 그는 외부인이었기 때문에 혼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맨션의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야 겨우 16층에 왔다가 사망한 유 씨를 발견한 겁니다. 당시 1604호의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고 해요. 들어가 보니까 시신 외에 집은 뭐 일상과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누군가 뒤진 흔적이나 어질러진 게 없었고요. 심지어 선풍기와 TV는 켜져 있었고요. 그때 수사를 담당한 필리핀 경찰 역시 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금품이 도난당한 흔적은 없다라는 결과를 밝혔는데 여기서 잠깐. 유 씨를 잘 아는 지인들은 이 집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날의 정황을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평소에 유 씨는 아주 꼼꼼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 뚜껑을 열어둔 채 그냥 방치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해요. 근데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에 유 씨의 화장대,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데 굉장히 어수선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본 지인들이 다 입을 모아서 화장을 하다가만 중간에 그만둔 상황일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추측컨대 유 씨가 화장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 급하게 이 화장대에서 일어났다고 볼수 있겠죠. 그 외에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세면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뭔가 유 씨가 물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급하게 외출을 하려고 했던 걸까요? 혹은 누군가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준비를 서두르고 있던 건 아닐까요? 한편, 필리핀 경찰은 유 씨가 면식범에 의해서 집에서 살해됐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면식범. 그 근거가 뭐였을까 보니까 무엇보다도 이 맨션의 철통 보안이 가장 큰 근거였어요. 누군가 여길 방문하려면 입주민인 유 씨가 1층까지 직접 내려가서 그 방문자를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604호에 들어온 사람은 면식범으로밖에 볼수 없다는 게 필리핀 경찰의 입장이었죠. 아, 뭐 그렇게 보면 해결이 더 간단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때 사건 시각에 누가 같이 왔었는지만 보면 되겠죠? 다행스럽게도 외부인이 누가 출입을 했는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CCTV 기록까지 시간대별로 고스란히 남아있었죠. 그래서 경찰이 엘리베이터 CCTV를 판독해 보니까 유 씨가 6월 26일 저녁 6시 반쯤에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 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 다시 그녀가 CCTV에 목격된 건 이틀 뒤인 6월 28일 오후 2시. 이미 싸늘한 주검이 돼서 밖으로 옮겨지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니까요. 유 씨는 6월 26일 저녁 6시 반 이때 퇴근한 걸 이후로 단 한 번도 집 밖을 나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혹시 그 전에 누군가가 집에 머물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경찰이 이전 CCTV 기록 다 살펴봤지만 유 씨는 항상 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집 안에도 타인과 함께 생활하는 적은 없었고요. 그렇게 집에 들락날락 거린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전에 유 씨와 거래한 적이 있다는 한 부동산 중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옵니다. 뭐냐면 이 유 씨가 타워 출입카드를 한 장 더 발급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카드가 한 장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카드 한 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그 당사자는 다름 아닌 유 씨의 전 남자친구 제이였죠. 새롭게 등장한 제이, 그는 이 필리핀의 상당한 재력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이 유 씨의 집에 드나들 수 있는 그 여분의 출입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자, 용의자로 유력하게 지목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유 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에 이미 두 사람은 헤어진 상태예요. 근데 이제 제이가 출입카드를 반납하진 않았죠. 그래서 용의자로 지목되는가 싶긴 했지만 여러분, 이 출입카드가 두 장이 있으면 시스템 상에 이번에는 뭐 출입카드 1번이다, 이번에는 출입카드 2번이다 기록이 각각 남는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604호에 출입을 한 카드는 오직 원본 카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건 전후로 CCTV에 전남친 제이뿐만이 아니라 그 지인 어느 누구도 찍혀있지 않았어요. 용의자가 되는가 싶었지만 제이는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1604호의 살인사건은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아니 마지막으로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뭐 이렇게 시스템 착오 같은 게 있어가지고 16층에 내린 어떤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해봤죠. 입주민 외에는 없었습니다. 자, 사건 당일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1604호를 방문해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맨션 곳곳을 지키고 있는 보안 요원들과 CCTV 눈까지 다 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1604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어? 그런데 혹시 애초부터 범인이 16층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이 G타워에도 허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각층 복도에 정작 CCTV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것까지는 있는데 16층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현장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죠. 그 말인 즉슨 유 씨가 전혀 경계하지 않고 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그 방문자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옆집처럼 아주 가까운 이웃 말이죠. 침입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16층 입주민들이겠죠? 심지어 그들 중에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하면서 조금 어긋난 진술을 하는 사람이 있긴 했어요. 그 타워의 보안 요원들에 따르면요, 사건 당일에 유 씨의 비명을 들은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 씨의 바로 옆집 1605호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남성 A 씨였죠. 와, 이번에도 또 한국인입니다. 이 A씨가
유 씨가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27일에서 28일로 넘어가는 그 자정쯤에 자기가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바로 다음날에 나와 보니까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 걸 보고 뭐 저 집에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짐작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아, 내가 어젯밤 들은 게 뭔가 단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G타워 보안요원과 또 심지어는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까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내가 비명을 어젯밤에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 증언이 경찰 조사와 어딘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필리핀 경찰이 밝힌 유 씨의 사망 추정 시간을 볼까요? 그건 6월 27일 오전 9시 41분에서 오전 10시 반 사이에요. 왜 그렇게 추정을 하냐면요. 유 씨가 아침 9시 41분까지 친구와 문자를 나눈 기록이 있어요. 근데 41분 이후에는 답장을 하지 않았죠. 또 분명 화장을 하던 도중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봤을 때 사망 시간은 오전으로 보는 게 유력합니다. 어라, 그런데 A씨가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시간대는 그로부터 무려 12시간이 지난, 그러니까 이미 U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정입니다. 혹시 A씨가 시간을 착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기엔요, A씨가 뭐라고 했냐면 아, 제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뭐 이게 아침하고 밤을 헷갈린 것으로 보이진 않죠. 그가 직접 그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가요 퇴근길에 옆집에 폴리스 라인 쳐진 걸 보고 그 전날 밤에 들은 비명소리가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 증명하셔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의 회사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라고 아주 뭐 확신에 가득 찬 모습을 보였죠. 또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라고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G타워 엘리베이터 CCTV를 확인해 보니까 28일날,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날 A씨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 출근을 했다는 것 자체부터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물론 이 사람이 유 씨의 사망 사건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옆집 남자일 수 있죠. 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 의심이 증폭된 건 사건 이후였는데 유 씨가 사망하고 불과 열흘 뒤에 그가 돌연 이사를 간 겁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죠. 당시 SBS 그알 제작진은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2012년 8월에 이 사건을 집중 취재했는데요. 대사관을 통해서 A씨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고 연락을 시도하게 돼요. A씨는 이 통화에서 대사관 인터뷰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그 사망한 유씨와는 그저 인사만 하는 이웃 사촌이다. 사망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 단 한 번에 통화 이후에 A씨가 아예 잠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라, 이렇게 사라지니까 더 어딘가 의심스럽고 석연치 않은데요. 그런데 그는 물론 이렇게 의심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 섣불리 범인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건 경찰의 정확한 수사인데 과연 필리핀에선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놀랍게도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내에서요. A씨는 고사하고 16층에 사는 다른 입주민들에 대한 뭐 기본적인 알리바이 조사조차 필리핀에서는 하지 않았죠. 그 이유가 참 황당한데요. G타워 관리자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뭔가 여기가 약간 중산유층이 사는 곳이다 보니 좀 이렇게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걸까요? 하지만 살인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부실 수사의 정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죠.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수사의 가장 기본적이었던 그 CCTV 확보조차 사건이 발생하고 두어 달이 지나서야 시작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왜 CCTV를 바로 가져오지 못했냐 했더니 그 G타워 측에서 입주민들 프라이버시 때문에 엘리베이터 CCTV 제공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국 대사관하고 또 그알 제작진이 개입하기 전까지 필리핀 경찰은 사실 이 CCTV를 확보하기 위한 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한국 측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 밀어붙이니까 겨우 G타워에 협조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사를 하는 듯 했는데 그조차도 가장 핵심적인 주민들에 대한 수사 허락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한 일화가 있어요. 필리핀 경찰은 그 유씨의 핸드폰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제작진들한테 휴대폰을 주면서 한국 가서 좀 풀어달라고 했다는 후문이 남아있죠.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필리핀에서 이 사건은 결국 유씨의 자살로 종결이 나요. 에?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살이라고 볼 정황이 단 한 개도 없지만 또 한편으론 외부 침입의 흔적도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너무도 허무맹랑한 결론이 난 거죠.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방송사 PD는요. 필리핀 경찰이 아예 수사 자체에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실을 위해서 누가 나서야 할까? 한국 대사관밖에 호소할 데가 없겠죠. 하지만 사실상 이들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리핀 내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필리핀의 공권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외국인을 위해서는 움직여주지 않는 건지 아니면 그저 무능하고 게으른 것뿐인지 유씨 사망 사건이요? 그냥 이렇게 종결되고 말았습니다. 아, 억울하죠. 그 유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심지어 안일한 대사관의 대처가 큰 아쉬움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거주 중인 그 한국분들에 따르면 사실상 한국 대사관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늘 없었다라는 아주 비판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워낙 필리핀이 권력의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라서 그럴까요? 한국 대사관과 그알 제작팀은 이제 몇 번이고 필리핀 경찰한테 이 사건에 대해 더 조사해달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한 사건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는 추리가 생겨납니다. 그중 하나가 뭐였냐면 시신을 발견했을 때 세면대에 물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일부의 네티즌들은 혹시 건물 관리자가 수도 점검을 하러 왔다가 우발적인 범행을 벌인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었죠. 만약 그랬다면 유씨가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을 수 있고 또 16층에 자유자재로 접근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현지 경찰이 이런 가설을 수사했는지는 안타깝게도 알려지지 않았죠. 미스테리로 끝날 필요가 없는데 미스테리가 되어버린 필리핀 G타워 1604호 밀실살인사건. 이 사건이 만약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머나먼 타지에서 홀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유씨의 마지막은 그렇게 1604호 밀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